오늘은 평소 기력과 소화력이 현저히 약하셨던, 하지만 지금 당장엔 며칠 동안 허리를 꼼짝도 할수 없어 힘들어하셨던 65세 혜경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혜경님은 평소 소화력이 많이 약해 늘 음식을 조금씩 드세요. 그래서인지 키도 작으신 편이지만 몸무게도 40kg로 보기에도 연약하게 보이시죠. 평소 말씀하시는 목소리도 아주 조용조용하시고요. 대변은 식사량이 적으니 변비기가 약간 있으세요. 수면은 최근 1년간은 두세 시간 주무시면 이후 잠이 깨져 설잠을 주무셨는데 두달전 저에게 어지럼증 한약을 드신 후그 이후로 4~5시간 정도는 잘 주무신다 하세요. 참, 혜경님은 혈압이나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은 없으세요. 하지만 힘들면 여지없이 찾아오는 돌발성 어지럼증은 오래되셨어요. 다른데 불편하신 건 새벽에 일어나시면 입과 눈이 너무 건조하여 입도 눈도 쩍 달라붙어 한참을 지나야 보통으로 돌아오는 거. 그리고 많이 힘들면 속에서 열이 나면서 구역질이 나고 소변과 대변이 계속 마려운 듯 아랫도리와 엉덩이 뒤가 묵직해지는 증상이 있으시대요. 혜경님이 저와 처음으로 인연이 된건 4년 전, 혜경님의 3개월 이상 낫지 않던 기침을 한약으로 고쳐드리면서 시작되었어요. 이후 2달 전에는 돌발성 어지러움이 병원약으로 잘 낫질 않고 심해져서 저에게 한약을 드신 후 나으셨고요. 그리고 이번엔 허리를 좀 무리한 후 다음날 허리를 꼼짝도 할수 없을 정도로 며칠을 고생하시다가 이게 물리치료로도 잘 낫질 않으시자 저에게 오셨어요. 왜 혜경님은 진통제나 병원약을 드시면 부작용이 너무 심하셔서 잘 드시지 못하거든요. 제가 허리 말고 다른 데 불편한 데는요? 라고 여쭈니 허리가 아픈 그날부터 목소리가 잘안 나온다고 왜 이게 연관되는지는 모르겠다 하세요. 그러시면서 원래도 체력이 약했지만 이렇게 허리를 움직일 수 없는 후부턴 식욕도 전혀 없고 소화도 더안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인지 지금 체력은 완전히 바닥인 것 같다시며 이젠 맘 먹고 체력이 올라올 때까지 한약을 드셔봐야겠다며 한껏 다짐을 하셔요. 애기, 저는 그 말씀은 안 믿어지는데요. 원래 위장이 작고 약한 사람은 비위가 약해서 한약을 오래 먹기가 정말 힘이 들거든요. 대개 몸이 조금만 좋아져도 먹던 한약도 남겨두고 안 먹기 십상이고요. 어찌되었든 우리 혜경님은 그렇게 한약을 지으신 후 11분씩 총 4번 정도를 드시고 이젠 도저히 약이 들어가질 않으신다고 한약은 그만 드셔야겠대요. 그럼 한약 효과는요? 지금은 식욕도 소화력도 훨씬 좋아지셔서 몸무게도 40kg에서 2kg 늘으셨대요. 오, 이건 엄청난 건데요? 이렇게 약하신 분은 몸무게를 1kg라도 늘리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체력은 예전 상태가 바닥에서 20% 정도였다면 지금은 바닥에서 한 70~80%까지는 올라오셨대요. 허리와 새벽에 입과 눈이 쩍 달라붙는 건좀 어떠신데요? 라는 물음에는 허리는 아직은 좀 조심스럽지만 80% 이상 나아져 일상생활은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인지 목소리는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다고 하세요. 새벽마다 입과 눈이 쩍 달라붙는 건 어째 똑같다 하시고요. 다만 조금만 힘들면 속이 뜨겁고 열이 올라오는 거랑 윗등이 몹시 결리고 대소변이 나올 듯 하는 건좀 좋아지게 느껴지신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우리 혜경님처럼 몸 전체가 쇠약해 어디 한번 고장나면 쉽게 회복이 안된 체질에서 도대체 체력도 허리도 함께 좋아지는 한약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참고로 혜경님의 맥박은 오른쪽은 약하고 빠르게 90번을 뛰고 왼쪽은 오른쪽보다 조금 힘있게 90번을 뛰어요. 이 말은 인체의 기운도 저장된 체력도 현저히 부족하고 약하며 심장은 벌벌벌 뛰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왼쪽 맥박이 더 세게 느껴지는 건 너무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일상생활 자체가 무리가 되면서 하복부와 다리로 내려간 혈액이 위로 올라오질 못하고 하부에 정체되면서 열이 차오르거나 염증이 생길 때 나타날 수 있고요. 참고로 심장은 둥둥 하며 1분에 72번을 탄력 있게 뛰어야 해요. 하지만 혜경님은 심장이 그리고 인체의 내부 장기가 덜덜덜 떨리듯 진동하고 혈액과 진액이 모두 부족하고 약한 상태에서 모든 물질액이 하부로 처져 있으니 갑자기 허리병이 생겨도 때론 어지럼증이나 사소한 감기만 걸려도 이게 좀처럼 낫질 않고 후유증으로 오래 고생할 수 있지요. 여기에 허리 주변으로 혈액이 현저히 돌지 않으니 인체 뿌리인 단전에서 목소리가 올라오는 것도 힘들어져
허리병과 함께 목소리도 나오지 않게 되셨던 거고요. 그러니 허리병이 나으면 목소리는 당연히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럼 우리 혜경님은 어떤 원리로 치료했냐고요? 병을 고칠 때 가장 중요한 건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건 잊지 않으셨죠? 그러니 혜경님에게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밥맛을 좋게 하고 소화력을 올려주는 치료가 가장 먼저겠죠? 여기에 혈액의 양과 질을 올려 인체 전체에 영향을 주고 순환을 도와주는 약초가 당연히 들어가야 할 거고요. 참고로 현재 허리병은 인체 신장과 부신 그리고 하복부의 순환을 촉진해야 허리의 굴신이 좋아지고 근력이 회복되게 되므로 이에 관한 약초들도 필요해요. 단 혜경님은 이러한 약초들이 소화에 부담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고요. 왜 약이 소화에 부담되면 허리는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참고로 혜경님은 심장이 발발발 뛰게 느껴진다 했잖아요. 그러니 심장을 강화하면서 촉촉하게 자양해주는 약초들도 혜경님에겐 더 필요했어요. 왜 심장이 제대로 뛰어야 온몸 구석구석 혈액과 진액을 잘 운반할 수 있잖아요. 오늘 움직일 수 없었던 허리병으로 체력도 식욕도 현저히 떨어져 고생하셨던 혜경님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어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오랜 기간 몸이 허약하여 스스로의 회복 능력이 약해져 이런저런 병들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께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쉬운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